오늘 물건지를 위성 지도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북서쪽으로 보시면 세남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차량으로 2분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동쪽으로 보시면 노량대교가 있습니다. 남해대교, 노량대교까지는 차량으로 18분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쪽으로 보시면 남해군청이라든지 남해시장, 시장 볼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19분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쪽으로 보시면 남해금산 보리암 있습니다. 자, 남해금산 보리암까지는 차량으로 40분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서면면사무소랑 성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차량으로 17분 정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서쪽으로 보시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예정지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개통이 되면 소요시간은 남해 여수까지 해가지고 10분 정도 거리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남해 여수가 연결되면 교통편이라든지 여수까지 가는 게 엄청 편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요걸 토지를 뭐 매수하시면 추후에 뭐 값이 오를 그런 추한 좋은 조건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물건지를 항공사진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갈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지는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74제곱미터, 324.88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서쪽이고 뒤쪽이 도로 쪽인 저 동쪽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잘 되어 있는데 큰 차량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곳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지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남해군 조례로 보시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앞에 바로 앞에 보면 그 다음에 호수, 작은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서 바라보면 바다가, 그런 게 여수가 보이니까 조망은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가는 9,000만원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과 협의해 가지고 매도 매수인 해 가지고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럼 오늘 물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지 남해군 서면 중현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매물 번호는 108번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서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74제곱미터, 324.88평 정도 나옵니다.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곳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서 남해군 조례로 보시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까지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 도로는 바로 옆에, 그러니까 뭐 한 6m, 4, 5, 6m 되는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뭐 큰 차량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서면 쪽 바다가 보이고 바로 앞에 또 조그만 호수가 있으니까 조망은 억수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가는 9,000만원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매도인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매수인이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